우리 한국 사람들이 지금도 그렇고 이제 그때도 그렇고 우리 소수민족인 한국 사람은 미국 정계에서 안 된다 하는 게 통상적인 성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정신을 타파를 하고 나가야 됩니다. 우리 한국 분들이 미국 와가지고 코리안이라고 하는 아일랜드를 만들어요. 예를 들어서 봉창회를 만들고 한국교회 만들고 그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또 한국 크로스리적으로 가고 한국 사람끼리 모여서 골프채 만들고 골프회 만들고 상공회에서 만들고 그냥 전부 미국 와서 한국이라고 하는 아일랜드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이렇게 지내고 있는 게 우리 실정입니다. 이제 그런 거를 우리가 타파를 해서 미주류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열리는 길이 중요한 일입니다. 국민이 아무리 소리를 높여도 일렉티드 오피서, 당선된 사람들의 얘기를 해야지만이 미국 사회가 제대로 자기 소리가 들어갑니다. 저는 오레곤주에서 이제 하일레 회장하고 또 88년도 올림픽에는 미국의 전 한인들의 총연합회 총회장을 하고 뭐 자랑하려고 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그냥 또 89년도에는 상공인 총연합회 총회장을 하고 또 그 이듬해는 저기 ABC, Asian American Voters Coalition, 그러니까 아세아 시민권 단체 연합회지요. 33개국이 들어있는 거기에 이제 회장을 당선을 하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제는 한인 사회나 아시안 사회에서 보는 것보다는 미국 정계를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던 참에 저는 그 미국 교회를 다녔습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왜 한국 사람이 미국 교회 나가느냐? 저는 제 나름대로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미국 교회 다니시는 그 제임스 에스테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나하고 교회 끝난 다음에 커피아워에 미국 정계 돌아가는 얘기 이런 거를 같이 얘기를 하는 동안에 그 목사님이 나한테 그랬어요. Why don't you run for governor? 오레곤 주지사에 한번 나가면 어떠냐. 이거 뭐 그 한국 사람으로서는 이게 안 되는 일이거든요. 보통 미국 정계를 나가려면은 처음에 그 스쿨보드 같은데 당선돼서 그게 시작이에요. 그 다음에 잘 하면은 그 시리의 시리 카운서 시의원으로 됐다가 그 다음에 거기서 또 잘 해야 됩니다. 잘 하면은 그 다음에 스테이트 레프레센티브 스테이트 주 하원에 들어가고 거기서 잘 하면은 스테이트 세넷 4년 상원의원에 들어가고 거기서 잘하면은 총무처 장관, 재무 장관,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교육부 장관 전부 일렉트드 되는 자리입니다. 그거를 해야 되는데 저는 그때 나이가 벌써 뭐 56세 그렇게 되니까 그렇게 올라갈 시간이 없어요. 네, 그래서 에이 나는 다운업 밑에서부터 올라가는 것보다 톱다운 위에서부터 내려가자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오레곤 주지사에 미국 역사상 한인이 오레곤 주지사에 도전한 건 처음입니다. 홍길동, 홍길동 같고 또 어느 사람은 돈키호테 같다고 또 별명을 짓더라고요. 뭐 그분들이 보는 관점에서 하는 거니까 아무도 남을 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오레곤 주지사에 도전을 하면서 제가 알아요, 현실을. 당선되고 싶지만 안 되는 일이에요. 경험도 없고 영어도 미국 사람만큼 못하는데 그래도 뭐 챌린지 하는데 뭐 나쁠 게 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레곤 주지사에 등록하려고 가보니까 7명이 공화당 후보로 나왔더라고, 주지사 후보로. 근데 이제 선거 결과를 보니까 두 번째를 표를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괜찮은 거 아닙니까? 예. 근데 그렇게 하게 된 원인은 미국 테레비에 있는 돈을 다 쏟아부어서 테레비 광고를 했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당선되는 것보다도 차기를 목적을 두고 이름을 알린 거예요. 그 정치는 name familiarity, 이름을 알리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뭐 한 달쯤 TV 광고를 하고 보니까 사람들이 그래요. 그렇게 이제 보면 알거든요. 정원님이라고. 제 이름이 영어로 정원이거든요. 그 다음에 림, 전림 조회관들이 이제 사람들이 알아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또 레스토랑트 가서 이제 식사를 하려니까 또 사람들이 아 저기 정원님 앉았다고. 그러니까 내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당선은 못됐지만은 이름 알리는 데는 성공을 했거든요. 그것이 1990년이에요. 그래서 이제 2년 있다가 우리 지역의 상원의원 자리가 나왔어요. 그 자리를 내가 도전을 한 거예요. 하원에서는 하원으로 나와달라, 상원에서는 상원으로 나와달라. 이렇게 이제 이름이 알려지니까 부탁들이 온다고요. 그는 스테이트 세넷, 오레곤주 상원에 나가겠다 해서 나갔는데 근데 정계에는 뭐니 뭐니 해도 돈이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정치라고 하는 거는 야속해요.
두 사람이 나왔는데 안 될 사람 돈을 뺏어가지고선 될 사람한테 돈을 주는 게 정치라고요. 그건 2등이 필요가 없습니다. 1등만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1992년에 오레곤 스테이트 세넷 그 11 디스트릭트에서 챌린지를 한 거예요. 근데 한인 1세로서는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오레곤 주 상원의원에 당선이 된 거예요. 그렇게 되기까지는 롱사인을 3천 개를 붙였어요.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 오면은 내 이름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또 이름이 짧으니까 좋더라고요. 내 반대하는 그 전 상원의원이고 그 유명한 여자는 맥팔란 제 이름보다 3배가 길어요. 그러니까 론사인에 이렇게 나는 림자 쓰면 50m에서도 이게 보이는데 이 여자는 무슨 글자를 알아볼 수가 없을 정도로 이름이 길다고. 그러니까 김씨나 이씨나 임씨 같은 사람 나오면 당선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지역의 호수가 한 3만 호도예요. 그 집을 다 두드렸다고요. 그러니까 그 마을로 사실 집집마다 다니는 게 그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 집 가서 15초 이상 머무르면 안 돼. 빨리 브로셔 주고 그저 인사 한마디 하고 그리고 또 무법 해야지. 아이고 그거 뭐 날이 더우나 추우나 그냥 하고 어느 집에서는 또 그냥 개가 물어 뜯으려고 댄디고요. 또 민주당 찾아갔더니 너 무슨 당이냐고 그래서 난 레퍼블릭 하라니까 You son of a bitch Republican, I'm gonna shoot you. 그럼 빨리 내 빼야 돼. 거기 서 있으면 안 돼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캠페인을 열심히. 저는 항상 아까도 우리 금 목사님이 얘기했지만 집안이 중요합니다. 가화망사성이라고 집안이 안 되면 다 안 돼요. 그 우리 식구들이 같이 이렇게 다니면서 열심히 캠페인해서 오레곤 주 스테이트 세넷에 당선을 했어요. 근데 서프라이즈지요. 뭐 많은 한국 사람들은 이건 도저히 안 된다 했는데 당선이 됐으니까 사람이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고 그래요. 일단 트라이는 해봐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계신 분도 우리 이 목사님한테도 그랬어요. 한번 종교에 좀 입문을 하라고. 그래서 많은 우리 미국에 사는 청년들에게 제가 당선됨으로써 그 메시지가 전달이 된 거예요. 가능하다 하는 얘기를. 근데 제가 뭐 아무리 영어를 잘해도 미국 사람들이 잘 못 알아들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저는 요새 그래요. 어떻게 당선된지 그래 모르면은 미국 사람들이 내 말을 못 알아들어서 그 알아들었으면 아마 그 안 했을런지 그래서 이제 근데 두 번 저는 공화당이라도 그 레이건 스타일의 공화당입니다. 그냥 아주 컨서버티브하든지 리버럴하지를 않고 근데 모더리트 리퍼블리칸 좀 진보적인 공화당이라고 보겠습니다. 우리 지역이 민주당 지역이에요. 민주당이 8%나 더 많아요. 오레곤 주에. 그러니까 민주당 찍고 공화당 찍으면 나는 다 그냥 뭐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있는 민주당 그걸 레이건 데모크라시라고 그랬는데 그 사람들 표를 받고 그 다음에 인디펜던트 표를 받으면은 선거에 당선이라고 하는 게 내가 잘나고 내가 했다기보다는 이것이 하나의 그 미국의 민주주의의 승리라고 보겠습니다. 우리 지역이 90%가 백인이에요. 한국 사람들 몇 사람 안 살아요. 그 많은 사람들이 아유 어떻게 한국 사람도 없는 데서 당선을 했느냐고. 한국 사람 많은 데 가면 더 당선이기 힘들어요. 그냥 있는 거 다 뜯어내리고 근데 미국 사회에서는 오픈 소사이어티고 누구든지 챌린지를 하면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라고요. 전 미국에서 미국 시인 여기서 나왔으면은 내가 대통령 한번 나가보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대통령만 나가보질 못하고 다른 건 다 해봤다고. 오레곤 주지사 세 번 나갔다 떨어지고 또 뭐 오레곤 주지사법을 만들어서 거버너가 안 되면 부주 그러니까 바이스 거버너 루테너 거버너라고 그랬는데 거기에 하려고 그랬는데 오레곤 주는 루테너 거버너가 없어요. 그 지금 오레곤주의 5개 분야에 주지사, 에듀케이션, 디렉터, 트레저리 이런 거 합치면은 이건 당선되는 직책인데 다 민주당이에요. 또 연방 상원 두 사람이 다 민주당이에요. 하원이 5명인데 네 사람이 민주당이고 시골 쪽에서 있는 한 사람만 나하고 같이 상원에서 일하던 사람인데 저기 그 사람이 유일하게 공화당이에요. 그런데 이게 미국에서 원 파리가 컨트롤하면 문제가 됩니다. 세금 올리고 웰페어 시스템 자꾸 늘리고 이렇게 되면은 미국이 망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 전 그런 것 때문에 시민이 되자마자 그냥 공화당이고 지금도 공화당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선하고 삼선하고 빨리 하니까 그냥 끝내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상원을 삼선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하원 가서 2년 하고 2년 하고 해서 이제 5선이 된 겁니다.
그래서 미국 사회에 살면서 우리 좀 한인들이 금년에 보니까 7명이 연방 하원에 출마했더라고요. 지금 확실하게 얘기되면 누구라도 몇 사람이 당선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미 정계에 들어가야지만이 한국도 컨트롤 할 수 있고 여론을 살리지, 아무리 여기서 우리가 큰소리를 해도 일렉티드 오피서가 안 되면은 그 목소리가 그렇게 카운트가 안 됩니다. 그냥 뭐 간단히 얘기했습니다.